안녕하세요. 김장무 밭 중간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날 파종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구당 서너 개씩 이렇게 파종을 해가지고 싹이 싹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9월 12일에 이게 파종 20일 됐을 때 1차 추비를 해주고 그때 당시 한 두어 개 정도 남겨두고 소금 작업을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추석 때 이용하려고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 며칠 전에 이 애들을 싹 하나씩 놔두고 이제 소금 작업을 했어요. 소금 작업 해주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북도 해주고 했더니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 무를 튼실하게 기르고 정말 이제 판매까지 하고 아주 큰 무를 하려면 보통 제식거리가 40cm 정도 심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으로 포기와 포기 사이는 한 35cm 또 옆에 간격은 조금 한 25cm 정도 이렇게 가깝게 지그재그로 심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솎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지금 2차 추비까지 서로 잎사귀가 막 이렇게 겹쳐지지 않으면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이렇게 2차 추비 줄 때 그렇게 잎사귀가 겹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쭉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주 빽빽이 심어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2차 추비 줄 때 너무 빽빽이 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많이 소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계속 가을철에 이제 하나씩 뽑아 먹으면 김장할 때까지 이렇게 커다란 무를 생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무밭에 마지막 추비를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마지막 추비는 1차 추비로부터 15일 후에 바로 2차 추비를 하고는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무밭은. 근데 무는 추비를 어느 정도 양을 주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NK복비 뒷면에 보면 무가 나와 있잖아요. 무 나와 있지 않을 때는 바로 인경체류 그 기준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경체류에서 마늘 양파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 마늘 양파 보통 뭐 67k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60kg 기준으로 해서 300평에 주면 되는데 300평에 60kg니까 두 번에 나눠주라겠죠. 그러면 1회 줄 때 30kg잖아요. 30kg면 30평으로 하면은 3kg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kg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주수 계산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비 주는 요령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렇게 두 줄을 세몄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여기다 이렇게 주면 이거 두 주가 되고 여기도 영향이 있겠죠? 또 여기도 주면 두 주당 한 구멍씩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벌리고 이렇게 한 줌 하면 한 15에서 20g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줌씩 주고는 여기도 또 구멍을 막아줘야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막아서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떡잎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다 밑에가 시들어 있네요. 이거는 바로 이 북주기를 했어도 비닐에가 닫아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처진 잎들은 이렇게 떼어주는 그런 작업을 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띄워줘 버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하얗게 지금 무가 나와 있죠. 이렇게 무가 나와 있는데 북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흙으로 돋아서 무가 이게 똑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북주기를 2차 북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북주기 하기가 좀 사나운데 이런데도 이렇게 흙을 이렇게 잘 덮어서 조금이라도 북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추비 후에 여러분들이 이 무밭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무밭은 절대 습하지도 않고 촉촉한 상태로 또한 너무 건조한 상태도 아닌 이렇게 촉촉한 상태로 그렇게 물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굉장히 이제 자랄 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한참 자랄 때 물이 많이 필요하는데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물관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무 습하거나 너무 바짝 말랐다 하면은 이때 이제 막 물을 줘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열과 무가 이게 갈라지는 거 짝짝 금이 가죠. 그래서 그러한 열과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즘 날씨는 아주 좋아요. 아주 그냥 여기가 뭐 모래 땅이어서 물이 쪽쪽 빠져버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적당하다 그럴 때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질컥거려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기가 좀 막 신발에가 막 땅이 흙이 막 묻어가지고 질척거릴 정도 그 정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슬고슬 하면서도 촉촉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만일에 이제 지금 상태에는 안 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만일에 가물었다 그래 했을 때는 물을 주시되 어느 때 주냐면은 아침 일찍 주시면 좋습니다. 한여름에는 석양에 주신 것이 좋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주셔도 낮에 기온이 너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 아침 일찍 주시되 이 잎사귀 위에다가 바로 주시면 안 돼요. 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춥이 줬던 구멍, 저 같은 경우는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춥이 줬던 구멍 있죠. 거기에다가 조로 끝털이 그 분사되는 거 그거를 빼버리면 쭉 그냥 한 줄로 나오죠. 그 한 줄로 나온 것을 쭉 넣고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 이파리에다가 물 주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잎 위에 뿐만 아니라 그 고랑에다 막 물을 줘버리는 경우 그렇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둑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흔히 저는 한냉사를 텃밭 초기에는 썼었어요. 왜냐하면 벌레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다 갉아먹어버려서 썼는데 지금은 한냉사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 초기에 조금 살충제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 애들이 싱싱한 하나도 병충해 없이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해주면은 나중에 우리 먹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농약이란 것은 지금 옛날처럼 맹독성이 아니고 어느 적정 시기 지나면 전부 분해가 돼서 사람이 먹어도 인체 해롭지 않는 그런 실험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농약을 오히려 저는 그냥 적정 시기에 적정량을 줘서 이 애들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냉사를 이제 씌우신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한냉사를 씌워놓게 되면 어렸을 때 파종이나 정식 15일에서 20일 정도까지는 한냉사를 씌우고 그 이후에는 벗기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애들이 어렸을 때는 벌레들이 많이 갉아먹잖아요. 갉아먹는데 지금쯤 이 정도 자라면은 또 날씨가 어쩌냐 선선해졌잖아요. 그래서 병충해 발생이 좀 적습니다. 충돌이. 그렇기 때문에 한냉사를 지금쯤은 벗겨주셔야 됩니다. 왜냐? 햇빛 일조량이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한냉사를 한번 쳐놓잖아요. 쳐놓으면은 햇빛이 제대로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애들이 자라는데 도장이 되고 또 아주 연약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1차 추비 준 이후에는 한냉사를 싹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내시고 이제 그때 충이 발생을 하면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병충해 방제를 해주시고 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병충해 방제는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충이 있으면 그때 병충해 방제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깨끗해요.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 두 번 해주고는 전혀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제가 이제 물을 주라고 하니까 한없이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또 추비도 한없이 주면 자람이 적당해서 계속 줘버리면 안 되고 내가 이 애들을 김장을 언제 올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수확 한 달 전부터는 물과 비료도 딱 주지 않아야 얘들이 맛과 저장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맛도 좋고 저장성도 좋고 또 수확량도 많은 그러한 김장 무를 재배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